내리막 옵니다. 이때 떨어집니다. 멈칫하셨구나. 와, 알고 있는데. 예, 예. 마주치니까. 그래도 섞으라면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니까 네. 딱 하려고 하다 멈칫하는 게 네. 보이네요. 버디 퍼시. 안 들어갈 때 손도 안 올려요. 그 안 들어갈 때도 표정이 똑같아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어, 저 때는 그나마 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시즌 6승, 통산 9승. 그러니까 버디 했을 때, 우승했을 때, 그다음에 US 오픈 정도 되면 이게 나아요. 근데 표정은 다 똑같아요. 이거. 그래요. 뭐 저 타이거즈나 보면은 네. 막 정말 난리 나잖아요. 네, 맞아요. 상대 선수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네, 네. 좀 보기에 좀 민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냥 잘 안 나와요, 저는 그게. 아. 그게 정말 저게 내추럴하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뭐. 내가 막 제가 안 좋은 건 아닌데요. 정말 남만큼 좋아하는데 그냥 그게 밖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보통 살면서 막 표현을 안 하고 살고 말을 안 하고 살고 이런 건 아닌데요. 그 오늘 보니까 그래요. 네. 아 정말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물어보면 진짜 또 감정 표현도 잘하고. 네, 그래도 아니 가족들하고 네.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네, 야, 밥 그렇죠, 먹었냐? 그러면 안 되죠. 어디 가냐? 오늘 밥 많이 먹었니? 아니죠. 그런 건 네. 아닌데 제가 그랜드슬램 네. 달성하면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역전의 여왕이다 그래가지고 네, 박인빈 우승입니다. 삼성 중에서 두 분이 연장 갔다가 승리를 네. 했잖아요. 네. 연장 나가게 되면 그 떨리는 심정이 좀 프레스가 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좀 아무래도 이제 우승이냐 아니냐를 놓고 그냥 둘만의 경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긴장이 되는데 저는 오히려 상대 선수가 긴장하는 거를 보면 오히려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도 같은 사람이고 쟤도 떨리고 있으니까 실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아마 그래서 멘탈 코치도 따로 두셨다면서요? 네, 저 6년 동안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네. 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 그냥 경기력에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네. 전화 통화로 합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네네. 저 유리 씨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멘탈적으로. 이 저 성유리 씨가 네. 굉장한 악박한 굉장히 부담이에요. 굉장히 아마 브리티스 오픈 나가는 것처럼 부담이 있을 거예요. 아, 비슷한 느낌으로 나가요. 예, 예, 쓰리포팅 많이 가르쳐주세요. 비율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네. 부담을 극복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는 거하고 네. 관두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부담이 없어. 아, 그렇죠. 안타까움만 있지. 안타까움. 혹시 명함 있으면. 아, 세장만. 네. 두 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 매일. 먼저 그 뒤에 골프 백을 좀 한번. 네.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귀여워요. 이걸로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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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름까지 새겼는데 저 제 거거든요. 아, 이름은 프로만 네. 새기는 노래. 제가 몰라서 그랬는데. 스크린 골프 백. 저는 스크린 골프 백. 맞죠? 아. 제가 꼽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100억이나 벌었다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말 긴 것 같은데. 네. 바람이 어디 방향이죠? 어디시구나. 바람이 어디시구나. 내가 뒷바람. 내 마음에서 바람이. 내 마음에서. 하나. 그 봐줘봐. 하나. 그 봐줘봐. 이제 나오잖아요. 천천히 치지 않아요? 천천히 쳐. 치는 가면요. 이렇게 네. 올라가. 네. 그래서 TV 보고 지금 속이 뒤집어져요. 빨리 쳐!